광생보살. 예, 유튜브 불가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필요한 법문이 있다면 예, 요청하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주제가 좋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예, 앞에 걸린 게시글을 보시면 원만큼 꼭 이루어진다. 도원당성이라 얘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만큼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원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처님 전에 세우는 원, 그 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은 청정하고 그 원은 커야 합니다. 원만큼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청정한 원을 다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력은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글입니다. 스님, 우리나라 불교를 말할 때 꼭 호국 불교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여러 방송사에서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실천자이신 사명대사를 크게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국가 간이 혼돈스러운 이런 시대에는 사명대사의 여러 행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애국심 고취의 조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기가 힘들면 몇 번 나누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불자로서 큰 자부심이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이야기 위주로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셨던 사명대사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 사명대사의 본명은 유정입니다. 1544년에서 1610년까지 산 인물입니다. 스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산대사와 함께 승과에 급제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금강산 등지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1604년 국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었는데 그 결과로 포로 3,5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공으로 행룡양위 대호군에 올라 어마를 하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수행원 120명을 데리고 특별한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이야기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명대사가 도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본 천황도 그리 해보라고 허락했다고 하니 당시 일본인들은 사명대사에 대해 그 관심이 무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사절단 일행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도쿄를 향해 행진해 갔습니다. 도쿄 못 미쳐 30리 밖에서부터 군데군데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금과 은, 금은 틀의 병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병풍에는 외인들이 지은 시가 휘어 있었는데 대사는 말을 타고 가면서 그 시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들은 길가에서 본 병풍 속의 시를 평가해 달라는 황당무계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사명대사가 그 시를 작정하고 외울 때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명대사는 그 많은 시를 한 수 한 수 외워가며 그 형식과 내용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세워둔 병풍의 시를 외웠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번에는 다른 꾀를 내어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을 시켜
대사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면서 목욕탕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목욕탕 물 속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사는 외인들의 계략임을 눈치챘습니다. 대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한 알이 주먹만한 굵은 염주를 물속을 향해 침착하게 획 던졌습니다. 순간 짤그락하는 소리를 내며 염주는 무엇인가에 부딪혔는데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리 밑에 뱀을 풀어놓아 밖에서 보면 마치 물속에 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대사는 곧 옷을 벗고는 아주 느긋한 모습으로 물속에 들어가 목욕하였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과연 신성, 과연 기이한 스님이로다. 그것을 알아낼 지혜를 갖고 있다니. 예, 외인들은 다시 사명대사를 황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는 좌우에는 무쇠로 육중하게 만든 말이 양쪽으로 다섯 필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쇠 말들은 이미 숯불로 벌겋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과 말 사이는 몸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 틈을 잘못 지나가다가는 온몸이 삽시간에 다 타버릴 것은 뻔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눈치챈 대사는 당장 놈들의 흉계를 꾸짖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명대사는 입구에 서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하더니 다란히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세찬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던 쇠로 된 말들은 곧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외장과 문무백관과 일본의 고승들은 엎드려 무수히 사명대사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법력이 이러하시니 대사는 참으로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사명대사는 강화조약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로써 포로로 잡혀간 사람 3,500여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물들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명대사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명대사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법력 또는 깨달음이 불교 교단에는 물론 국가, 인류의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하는 바가 있었을 때 진정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불교가 늘 지혜를 말하듯이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지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공부한 그 힘이 성견지명과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넷째, 방편을 잘 씀으로써 그것이 문제 해결에 직접 관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섯째,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를 감화시키는 법문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다섯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다섯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예, 오늘 전체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시고 퍼즐 맞추듯이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